왠지 상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저는 상은 그림이나 아니면 글짓기 같은 것만 받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면 춤 경영대 뭐 이런 끼가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3살 때부터 학력에 가면. 관한 상은 딱히 없었고요. 네, 수학 경시대회에서 오! 2등? 오! 초등학교 때. 진짜? 근데 홍석천 씨는 또 신동, 홍신동, 네. 홍마담답게 뭔가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막 국민체조도 앞에서 변형해서 저는 이제 뭐 국민체조뿐만이 아니라 저희 때는 중학교 때 이상하게 남중이었는데 에어로빅으로 에어로빅으로 아침마다 에어로빅을 했어요. 그때 에어로빅이 약간 선풍적인 인기여가지고 아니 우리 때는 국민체조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에어로빅을 학교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에어로빅을 가르쳐라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홍석천 씨가 앞에 나가서요? 저하고 제가 홍마담이었잖아요. 김마담이 하나 있었어요. 저하고 홍마담, 김마담 둘이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둘이 단상에 올라가서 둘이 완전 짝짝꿍을 하면 네. 모든 전교생 애들이 그걸 따라하고 봅시다! 봅시다! 홍마담 앞으로! 진짜 그렇게 했어? 그럼 이렇게 잘한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 어, 진짜 잘해 어떡해! 네, 대박 샀지! 잘한다! 와! 이쁘다, 곱다, 고와! 와! 이게 살아있어, 살아있어. 편한 거는 이게 항상 웃어야 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홍마담, 김마담 둘이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짠!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애들 막 쫓아오잖아요. 저희들 뒤에 애들 막 너무 많이 쫓아왔어요. 야, 그때... 라인이 너무 이쁘다며.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냐면 인기 되게 많았어요, 저희 뒤에. 김마담 아마 그분은 연락하고 지내세요? 지금 김마담 뭐 하세요? 천주교 사제로 귀... 주변에 노멀한 사람이 하나 대기업에 이렇게 다니다가 천주교 사제로? 사제로 간 것 같은 아무튼 우리 홍석천 씨 에어로빅 15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럼 경찰 모자는 어떤 사연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82년도 데뷔했는데요. 원래 여인극단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인극단? 네, 단? 네 극단. 연극? 네. 김갑수 아저씨가 저보다 한 기수 아래 야. 선생님.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극단에서는 제가 초등학생이지만 그래도 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기수로 따지시라고. 네. 근데 그 시절에는 83년도, 5년도 이 사이에 인신매매가 굉장히 급상승을 해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밤길에 나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게 사과나 뭐 아니 복숭아 뭐 과일에다가 마취제를 묻혀서 애들 먹게 한 다음에 재워서 인신매매를 한다 이런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공연 다 끝나니까 한 10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그때 한참 두 분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를 데리러 오는데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 아저씨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애 넌 여기서 뭐하니 이러길래 엄마 아빠 기다리는데요. 아 아저씨 잠깐만요 이렇게 불러서 요즘에 인신매매단이 많으니까 혹시 뭐니까 아저씨가 저 좀 지켜주세요 해서 경찰 아저씨를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붙잡아 놓고 있었어요. 똘한 어린아이. 네 그런 거는 되게 철저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소풍 가잖아요. 네. 어린이 대공원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다 써요. 그러니까 다 쓴 다음에 경찰서로 가요. 파출소를. 서울 살았나요? 네. 그래서 아저씨한테 데려다 달라거나 아니면 동네 경찰서 없었죠. 아니 없었죠. 나 소 타고 다닌 적도 있었어. 동네 파출소 없었죠. 있어요 지서.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아저씨 경찰서 타서 데려다 주시거나 아니면 차비 주세요 그럼 1,000원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 먹고 항상 파출소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치, 경찰 아저씨는 되게 친근감이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그럼 무조건 파출소로 가요. 네. 그럼 그때 그 어린 우리 또 이렇게 똘똘하고 당돌한 이의정 어린이를 잘 지켜주고 돌봐주셨던 경찰 아저씨들에게 감사의 영상 편지. 그래야지. 그때 너무 잘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너무 잘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경찰 아저씨들 화이팅! 아, 그럼 네. 이희정 씨는요 네. 어릴 때부터 아예 연기를 하고 싶은 그 꿈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언니랑 그때 그 예전에 강남에 그 백화점이 처음 생겼었을 때요. 그때 그
분수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런웨이가 있어서 아동복 패션쇼를 했었어요. 거기 언니랑 놀러 갔다가 그러니까 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악이 나오니까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와! 몇 학년 때? 초등학교 때요. 몇 학년? 2학년 때. 춤을 추고 있는데 거기는 아저씨가 되게 눈은 땡글땡글한 까마잡잡한 머리 긴 애가 하고 있으니까 귀엽다 너 이거 한번 무대 올라가서 해볼래?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그래서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만 이렇게 하고 앞에 나가서 저는 아빠한테 항상 포즈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포즈를 한 다섯 살, 네 살부터 아빠한테 항상 뭐 아빠가 뭐라 그래? 포즈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포즈 하면 아빠가 매일 찍어주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지금도 싫어하세요. 하도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딸이 찍어달라 그런 거야? 네, 제가 항상 포즈가 어렸을 때 제가 할게요. 아빠 찍어줘 해보세요. 네, 이거였어요. 아빠 찍어주세요 해봐요. 아빠 찍어주세요. 자, 시작! 포즈 이거 네 살 때부터 어린애가 꼬맹이가 네, 포즈가 좀 되게 성숙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냥 나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알아보셨군요. 네, 해서 찾아오고 의정 씨는 저는 기억을 하는 게 저랑 또래기 때문에 뽀미 언니를 했던 기억이 진짜 많이 나요.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미니스커트를 처음 그래요. 네. 그걸 아이디어를 본인이 냈어요? 네. 전 드레스를 못 입겠다고. 패션 쪽으로 감각이 좀 뛰어나구나. 그랬어. 너무 불편해요 드레스는. 네, 뽀미 언니 인사 혹시 기억나세요? 그쵸. 뽀뽀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친구도 오늘 너무 피곤한가 보다. 오늘 아침에 커피 마시는 정서 어린이. 네. 굉장히 머리 나빠지니까 마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카페인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오프닝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유정 씨가 뽀미 언니였구나. 네, 유명했어요. 나도 뽀뽀뽀를 2년 가까이 했잖아요. 뭘로 나왔어요, 거기서? 뽀미 언니 옆에 항상 뽀시기 있는 처럼? 무슨 뭐 뽀시기 아저씨처럼 항상 본인은 있었던. 본인은 캐릭터 이름이 뭐였어요? 저 여러 가지 했는데 뭐 뽀뽀뽀에서 새로운 아저씨를 소개할게요. 홍마담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홍마담이에요. 2년을 했었어요. 네, 자 점점 얘기가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의 청춘에 대해서 홍마담 캐릭터 파헤쳐보면 진짜 재밌는 얘기 많아요.